화재는 상대적으로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데 주로 난방기구 때문입니다. 특히 전기장판은 편리하게 쓸수 있지만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많은데요. 안전한 사용법, 김학무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가정집 창문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집 전체로 불길이 번집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적지 않은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 원인은 전기장판. 방에 전기장판을 켜둔 채 외출한 게 화근이 됐습니다. 재래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도 전기장판 등 난방기구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시장일수록 전기선이 복잡하고 먼지가 잔뜩 끼어 있어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추울 때는 전기장판도 끼고요. 항상 이불은 덮고 있고요. 이제 그보다 이제 또 영하 날씨로 떨어졌을 때는 난로 같은 것도 켜고 장사를 하죠. 전기장판 위에 이불을 겹쳐서 깔고 장시간 사용하면 화재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가정집에서 라텍스 재질의 침대 매트리스 위에서 전기장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전기장판을 보관할 때 이렇게 접게 되면 내부의 열선이 파손돼서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둥글게 말아서 보관해야 안전합니다. 화재에 특히 취약한 시장에서는 전기장판 외에 전기난로나 열풍기 등의 사용도 주의해야 합니다. 겨울에는 난방기구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니까 가정이나 시장 등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고 외출 시 반드시 전원 코드를 빼는 등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 측은 다음 달 말까지 재래시장이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전기장판 등 난방기구 안전 사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